아니 그럼 그 말씀은 내가 3년 동안 그 만 권의 책을 읽으면서 아, 나 한 달에 1억씩 벌 거야. 나 성공할 거야. 100만 장 될 거야. 이런 거를 막 하기 위해서 책을 막 읽은 게 아니고 그게 문제라니까? 네. 제가 3년 동안 1만 권 독서하는 거는 제가 작가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책을 읽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제 책 쓰기 이제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책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글이 잘 안 써진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작가님께서는 책 쓰기가 이제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그럼 뭐 책 쓰기 이제 즐겁고 막 생동감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뭐 이러신 거예요? 저는 책을 쓰는 것을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가서 노는 거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우리 김명 칼리지 책 쓰기 수업의 방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그게 뭔지 아세요? 김명 칼리지 책 쓰기 수업 항상 그래요, 저는. 네. 책 쓰기는 어려운 게 아니다. 책 쓰기, 우리의 목표 방향은 책 쓰기를 쉽게 빨리 잘하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네, 네. 아니, 책 쓰는 게 쉽고 빨리 잘해야, 쉽게 빨리 잘해야죠. 쉽게 빨리 해야 즐겁고 재밌어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이 독서혐의 프로젝트, 이 퀀텀 독서법 수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독서를 정말 엄청나게 쉽게 빨리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미국에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미국 전역에서 이런 독서혐의 프로젝트 같은 것을 했었어요. 네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이 여가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1등이나 2등이 독서예요. 왜? 독서가 쉽고 재밌고 잘할 수 있으니까. 네. 모든 게 그 상대적인 거예요. 쉽게 빨리 잘할 수 있으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공부도 남들보다 더 쉽게 빨리 잘하는 사람은 재밌다고 하거든요. 네. 아, 그 이제 책을 워낙 많이 읽으셨으니까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던져봤는데 저도 아직 명쾌한 답을 못 찾아가지고 작가님의 답이 좀 궁금한데 그 아까 재밌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일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작가님께서는 삼성전자 연구원 아마 연구 잘하시고 개발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걸 그만두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책만 읽으셨단 말이죠.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좋아하는 걸 해야 될까? 잘하는 걸 해야 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작가님 저도 작가님처럼 네.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네. 좀 재미도 없고 하니까 네. 지금 내가 퇴사하고 네. 도서관에 가서 좀 책만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될까요? 나한테 고민을 상담을 많이 해요. 네, 네, 네. 그럼 제가 분명히 얘기해요. 네. 자, 지금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억대 연봉도 받고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부러운 거 없이 네.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네. 자, 이거 다 포기하고 도서관에 가서 3년이고 10년이고 죽을 때까지 도서관에서 책만 봐요. 책만 보는 그 자체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면 그걸 하라고 해. 근데 자기가 3년 동안, 5년 동안 책만 보는 그 시간이 네.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 되면 네. 하면 안 되죠. 즉 다시 얘기해서 네. 3년 동안 나는 책만 읽어. 죽을 때까지 책만 읽어도 이 자체가 성공이고 행복인 거예요, 나한테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3년 동안 천일 독서할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지. 잘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는데 잘하는 것보다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딱 하나요.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진짜 해서 굶어 죽어도 후회 안 하면 해라고. 저는 그거예요. 아니 그럼 그 말씀은 내가 3년 동안 그 만 권의 책을 읽으면서 아, 나 한 달에 1억씩 벌 거야. 나 성공할 거야. 100만 장 될 거야. 이런 거를 막 하기 위해서 책을 막 읽은 게 아니고 그게 문제라니까? 네. 제가 3년 동안 1만 권 독서하는 거는 제가 작가가 되려고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성공하려고 책을 읽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부자 돼서 말래요. 부자의 노예가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젊은이들이 처음부터 자본주의 부자 되는 게 최고래. 네. 그럼 부자의 노예죠. 왜 책을 읽어야 되냐면 네. 자, 책을 읽으면 돈이 없는 사람은 네. 부자가 돼요. 그리고 그럼 부자가 되면 그럼 책을 안 읽을까요? 부자들은 책을 읽으면 부자가 책을 읽으면 존귀한 사람이 돼. 그래서 책은 누구나 읽어야 되는 거야.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단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네.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뭔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자꾸 부자가 되는 게 목표야. 부자가 되면 뭐 할래? 그거는 돈의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이 없는데도 삶의 퀄리티가 높게 사는 사람들이 네네. 진짜 고수고요. 네. 돈이 있는데도 삶의 퀄리티가 완전히 이거는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최악이에요. 작가님은 그럼 뭐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성공하셨잖아요. 수백만 원의 강의에 사람들 줄을 서고 베스트셀러 몇 권을 내셨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그냥 책을 내가 너무 좋아서 읽었더니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오더라 이런 건가요? 그렇죠.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돈을 쫓아가니까 돈이 도망간다니까. 모든 게 그게 원래예요. 저도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왜? 많은 사람들이 네. 책을 읽는데 너무 힘들대요. 작가님 네. 책 있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가르쳐줬던 거죠. 네. 아, 그래서 독서법들, 퀀텀 독서법. 그래서 대박이 독서법. 난 거죠. 그리고 퀀텀 독서법도 또 그래요. 이게 10년 동안 책 쓰기 수업과 독서법 수업을 5대5로 했는데 네. 아니 보세요. 제가 만약에 10년 동안 네. 독서 다른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줬는데 이 독서법 수업 안 하고 10년 동안 책 쓰기 수업만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을 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 홍보 마케팅도 그렇지만 네. 자, 독서법 안 하고 책 쓰기만 했으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부자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책 쓰기는 독서법이나 5대5로 딱 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책 쓰기와 독서 이거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독서도 책 읽기와 책 쓰기도 반드시 자전거 타기처럼 제대로 배워야지. 왜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배워야지만 즐길 수 있고 잘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문처럼 네. 독서를 했는데 인생이 안 바뀌면 독서하지 마세요. 근데 독서를 했는데 인생이 안 바뀌는 사람, 독서를 했는데 비포 애프터가 책 읽기 전과 후가 똑같은 사람은 독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독서하는 법, 독서법, 독서 능력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100년을 앞서갖고 일본이 출판대국이고 선진국이 된 거죠. 우리보다. 저 일본이 미국과 중국하고 대등하게 보세요.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네. 그 일본이 근대 국가 때 일제강점기 때 자기 나라에는 도서관을 4천 개를 지어주고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에는 도서관을 하나도 안 지어줬어요. 네. 겨우 생생대교에서 하나 지어줬는 게 국립중앙도서관이 지금. 그 험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하면서 그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에도 일본은 일본 자국민을 독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다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짐승처럼 일하게 하려고 새마을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정부 차원에서. 네. 그게 틀린 나는 거죠. 우리는 독서 후진국이에요. 그쵸. 국민 우리 국민들이 독서력 수준이 얼마이고 독서력에 대해서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최소한 5천 명 이상의 독서력을 실제로 측정한 빅데이터가 있어야 그 신뢰할 수 있는 표본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독서력이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독서력에 대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데 네. 국민들의 평균 독서력이 얼마인지 그것을 아는 국가기관은 어디예요? 서울대학교? 국립중앙도서관? 문체부? 교육부? 어디까요? 정답은? 아무데도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독서 후진국 국민들의 독서력에 대해서 관심 1도 없고 독서력을 측정하는 방법도 몰라요. 데이터가 그러면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죠. 책에 미친 남자, 책 읽기와 책 쓰기에 미친 남자가 대한민국 국민들 5천 명에 대해서 독서력을 실제로 측정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독서력이 얼마고 독서력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챗GPT를 이기는 인간의 책쓰기의 저자 김병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